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대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휴지의 마인크래프트 SCP 모드 시간으로 찾아왔어요. 오늘은 또 어떤 대박 SCP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한번 만나봅시다. 자, 첫 번째 SCP-109 무한 수통입니다. 자, 소환해봅시다. 뿅! 어? 이거는 무슨 약간 그냥 보관함 정도의 수준인데요? 엄청 작다. 왠지 레벨 1 카드로 바로 열릴 것 같아요. 맞네. 어? 뭐야? 아이템이네요? 13인치 시칼 마냥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 아이템인 것 같은데? 오, 생겼어. 인피니티 무한수통이거든요? 뭐 생긴 거는 요렇게는 생겼고, 설명을 살펴보면은 SCP-109는 현재 비중요 물품 보관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 뭔가 위험 물품이 아니라서 어디 짱박혀 있나봐요. SCP-109는 미군에서 사용되던 수통이고요. 검은색 가죽끈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통을 열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무한수통이란 니값답게 물이 마르지가 않는데요. 계속 뿌려도 계속 물이 나온다는 거지. 이 물통 안에는 총 2.8리터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2.8리터는 수통이 엄청 큰 건데? 잠깐만, 이거 세이프 등급이 아닌데요? 지금 SCP 원문에서는 말이죠, 처음에는 안전 등급으로 부여됐었으나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실험 결과가 좀 약간 불확실성이 많았나 봐요. 유클리드 등급으로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유클리드 등급이면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그냥 놔도 되는 거야? 무한수통 바로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우리. 뭐가? 잠깐만. 야, 잘하잖아. 잘한다. 어디 오지 여행을 간다든지 사막에서 이 수통 하나 있으면은 목말라서 죽을 일은 절대 없겠네요. 거의 뭐 사막여행이 필수품이겠어요. 자, 다음은 말이죠, SCP-023 검은 막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를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등급은 유클리드 등급이고요. SCP-023 저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오호호호. 야, 이러니까 진짜 특수부대원 느낌 상 나네. 야, 이 정도면 끄떡 없겠어요. 바로 한번 입장해봅시다. 검은 막연이라는 닉값은 어떤 느낌일지. 레벨 3? Nope. 야, 레벨 4네. 자, 검은 막연, 검은색 댕댕이 한번 알아볼게요. 절대로 눈을 마주치면 안 된대요. 인간이 얘와 눈을 마주치게 되면은 1년 후에 무조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눈을 마주친 사람의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또 눈을 마주치면은 죽을 확률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 눈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이 안구를 뭔가로 막아놓는데요. 하이.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저는 그냥 개체의 그 건강 상태를 체크를 했을 뿐입니다.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로써 SCP-023의 정의실은 영원히 폐쇄입니다. 자, 다음은 SCP-997 해충 억제기 한번 만나러 갑시다. 자, 세이프 등급의 해충 억제기. 뭐 해충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뭐 기계 같은 걸까요? 오케이, 바로 해충 억제기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오, 뭐야?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 쥐, 쥐. 아, 요거 요거의 해충 억제기입니다. 이 SCP-997은 말이죠, 전원을 켜게 되면은 약 250m 이내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장? 자기장? 같은 거를, 예, 방출을 한대요. 이걸 이제 발동이 되게 되면은 그 자기장 안에 들어있는 해충을 인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식을 못한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 그러네. 해충 제거기가 아니고 해충 억제니까. 억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해충 억제기 바로 작동시켜봅시다. 하나 둘 셋 뿅. 어?
어? 어 진짜 다 사라졌는데? 어? 있는데? 어? 아 이게 그럼 그거네. 진짜 인식을 못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해충이 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네요. 이거 뭐지 진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기계는. 자 다음은요 너무나 위험한 녀석을 한번 만나볼 겁니다. SCP-689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SCP예요. 도망갑시다. 뿅. 자체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딱 봐도 나 위험해 위험해 오지 마라 그런다고 안 들어갈 제가 아니죠. 레벨 3짜리로 오픈. 오우 케테르 등급이라 그런지 빨개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봤었던 SCP-023 검은 막연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의 생명체인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 무조건 상주를 해야 되고요 헬멧을 무조건 써야 된대요. 너무나 위험해가지고 위험 물질이 마구마구 뿜뿜 뿜어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 봅시다. 여기가 입구도 아니네. 오, 이 콘크리트 벽 같은 거, 이 기둥 같은 건 뭐지? 어 수상합니다. 너무 수상해. 자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자 만나러 가봅시다. 빡센데?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수상하다. 응? You spotted a hunter. 이거 그냥 석상 같은 거 같은데? 뭐 딱히 뭐 특별해 보이고 그러진 않거든요? 뭐야? 나 왜 죽었어? 뭐야! 아니! 아, 위험하다길래 그 헬멧 쓰고 갔는데? 야,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길래? 야, 보자마자 그 며칠 뒤에 죽었을까요, 제가? 오! 와! 움직였어! 와, 개소름이네, 진짜. 야, 얘는 뭐죠? 작은 녹색 활석 조각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 약간 SCP 그 173 땅콩이라고 불리는 개하고도 약간 느낌이 비슷하네요. 쳐다보고 나서 계속 얘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잠깐이라도 딴 데 뒤돌아보거나 그렇게 되면은 10초나 20초 뒤에 죽는다고 하는데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 대상이 죽은 위치에서 다시 나타나게 된대요. 이 효과는 동물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아 야 무섭다 이거. 진짜 무슨 저주받은 석상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 번만 다시 한번 봐보죠. 한 15초에서 20초 사이가 지나가면 그냥 죽는 것 같은데 무조건 보는 순간 빠르게 나가보자. 와 진짜 귀연한 거 보석 진짜 갓갓 모드네. 와 저기 봐 있는 거 봐 있는 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아 걸렸다.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오 마이 갓. 마주치는 순간 난 이미 죽은 목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또 SCP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등급 유클리드 부끄럼쟁이 SCP-096 만나봅시다. SCP-096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야 부끄럼쟁인데 응?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SCP-096은 항상 자신의 격리실 밀폐된 강철 큐브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SCP-096은요 약 2.38 정도의 인간형 생물체라고 해요. 매우 적은 근육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약간 영양실조 상태 느낌이래요. 그리고 팔이 말도 안 되게 길고 색소가 거의 없으며 체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안녕? 너 여기서 뭐하니? 아, 말 안 듣는 애가 그 생각하는 방에 갇혀가지고 반성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와 근데 피부가 인간형 스타일인데 육도 거의 없고요. 뭐야 야 어디 가냐 너? 춥네? 아 이래서 부끄럼쟁이라는 얘기구나. 얘야 해치지 않아. 그럼 이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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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굉장히 온순하고요. 너 왜 나 아무것도 안 써. 아무짓도 안 했어. 릴렉스.
야, 이게 왜 이래요, 갑자기? 부끄럼쟁이 니깝하네. 자기의 얼굴을 보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래서 막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참지 못하고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얘가요 처음 보고 나서 1분에서 2분 정도 뒤에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에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메롱 메롱. 어, 네 얼굴 봤는데 어쩔 건데 임마. 임마. 야, 네 얼굴 봤다. 어쩔래? 사람이 말이야, 그 사람 얼굴 또 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거 같고 막 쑥스러워하고 그러면 안 돼. 인싸가 되고 싶다면 말이야, 친구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이 다 어른이 하는 말씀이니까 그 새겨 들으란 말이야. 으이! 한번 화나면은 별로 크게 반응이 없나요? 나가. 와. 자, 일단은 괜찮아요. 이 부끄럼쟁이 녀석의 진정한 얼굴 한번 만나봅시다. 야, 너 이제 갇혀있잖아. 이거 어떻게 나올 건데? 와! 너 상당히 세구나. 아, 오늘도 또 SCP 또 재밌는 놈들로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 부끄럼쟁이가 레전드긴 하네. 아, 얘는 절대 예 얼굴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SCP 다음 개체는 어떤 놈일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